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3분기도 얘들이 이제 매출액 플랫으로 얘기했거든요. 네. 거의 2분기랑 똑같이 했는데 아마 네. 그거보단 잘 나올 것 같고 이제 인텔은 IR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은 좀 보수적으로 좀 줘서 항상 그거를 네. 애플처럼 네. 기대감을 낮춰놓고 예, 그 이상 나오는 뭐 그런 네. 모습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제품군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과연 큰 변화가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AMD한테 뒤쳐졌던 걸 어떤 방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식의 변화를 이제 잘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저는 인터넷 파운드리는 사실 별 기대를 안 하고 있고요. 어쨌든 CPU에서 정말 뭐 자기가 일부를 하더라도 네. 중요하지 않은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파운드리를 활용할지도 봐야 되고 사실은 사우스 브릿지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 PCH 같은 플랫폼 컨트롤러 허브 같은 거는 이미 예주를 주고 있어요 사실은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메인스트림까지 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예. 이번에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를 먹겠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몇몇 기술자분들한테 들은 건 글로벌 파운드리는 삼성이 먹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 원천 기술 뭐 꽤 많이 갖고 있을 테니 그걸 예. 먹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인텔이 먹겠다고 했어요. 뭐 시너지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텔이 먹으면 어쨌든 글로벌 파운드리 출발점이 사실은 AMD에서 예. 출발한 거고 그리고 그쪽도 M&A를 많이 했죠. 그래서 싱가포르의 차터드란 파운드리 회사를 인수를 했고 IBM의 또 비즈니스도 인수를 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렇게 여러 엔지니어들이 섞여 있으면 네. 효율성이 좀 떨어집니다. 어허. 우리 마이크론이 뭐 지금은 뭐 좀 하지만 초기에 엘피다 이노테라 합병하면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어허. 서로 다른 엔지니어 풀에서 네. 비효율성이 되게 높았어요. 글로벌 파운드리가 지금 단계가 이제 인수한 지 좀 됐으니까 그 허들은 좀 넘었을 것 같지만 그렇고 두 번째는 글로벌 파운드리 고객 중에 여전히 AMD가 있거든요. 네. 그럼 AMD는 어쨌든 인텔이랑 경쟁을 하는데 그럼 AMD가 물론 뭐 TSMC 파운드리를 많이 요즘 넘어갔죠? 하지만 네. 그래도 또 안 중요한 제품들은 또 그렇겠죠. 네, 글로벌 파운드리 좀 쓰는데 그런 제품까지도 이제 다른 뭐 삼성이든 이런 쪽으로 AMD가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글쎄요, 삼성이 굳이 인수할, 삼성하고 글로벌 파운드리 제휴도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예. 그리고 뭐, 일부 LSI 사업부에서도 글로벌 파운드리랑도 또 많은 뭐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좋은 방향으로. 예. 근데 삼성이 인수는 저는 좀 쉽지, 큰 시너지는 안 날 것 같고, 삼성전자가 또 지향하는 게, 예. 어쨌든 뭐, 5나노 이하, 3나노 예. 게이트로 라운드를 필두한 그런 쪽에서 승부를 걸고, 뭐, LSI 사업부 자체도, 그러니까 파운드리는 그렇지만, LSI 사업부 자체도, UMC에서 지금 또 파운드리를 쓰고 있거든요. 뭐 글로벌 파운드리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파트너로서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인텔은 글쎄요. 뭐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인텔한테 얼마나 매력적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 영업이익률 네. 기준으로 보면 삼성도 10% 조금 넘게 나오고 대부분 UMC든 뭐 SMIC든 10% 마진이에요. TSMC만 예. 유독 높게 나오는 예, 거죠? TSMC만 뭐 40% 가까이 나오는 거고 TSMC도 40% 초반 나오다가 최근에는 30% 후반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가 구조가 가거랑 달리 이제 5나노 비중 높일수록 원가 구조가 썩 좋지는 않아요. 그쪽도. 네. 그래서 인텔 입장에서는 또 인텔은 또 뭐 미국에 다 공장이 있고 하니까 고정비 부담이 큽니다. 아마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한다면 더 수익성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파운드리 비즈니스 네. 자체가. 그래서 저는 뭐 정말 인텔이 강한 의지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파운드리가 쇼티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밸류에이션도 되게 비쌀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글로벌 파운드리는 최대한 많이 부를 수 있는 상황인 예, 거니까. 예. 그리고 어차피 아부다비에서 예. 어쨌든 펀드에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게 받으려고 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쪽을 보면 또 설비 투자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 네. TSMC만 2분기 실적을 보니까 1분기 대비 웨이퍼 캐파가 30K가 늘었습니다. 3만 네. 장이. 그리고 UMC도 만 장 늘었고 뭐 나머지 회사들까지 하니까 대만하고
범중화권 SMIC를 제외하고도 한 7만 장 정도가 1분기보다 2분기에 늘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또 전부 다 나오는 얘기가 뭐 일본에 짓겠다, 뭐 난징팹에 증설하겠다, 뭐 대만에 뭐 UMC 같은 경우에는 타이난에 또 공장 짓는데 퀄컴, 미디어텍, 그다음에 삼성도 돈 넣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투자를 하는데 과연 지금 파운드리 호황일 때 아주 초호황일 때 과연 이제 딜이 될지 팔고 싶은 사람은 지금 가격 생각할 거고 인텔은 증설하는 물량 볼 거거든요, 경쟁자들의. 그래서 저는 뭐 그 딜도 최종 클로징이 해야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식한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워낙 반도체 어려워서 잘 몰라서 아까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이제 반도체 웨이퍼 몇 장을 만드냐 할 때 몇 K를 증설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라인 하나가 되게 길잖아요. 보통 라인 하나를 새로 깔면은 캐퍼를 뭐 이제 뭐 8인치, 10인치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한 어느 정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라인 하나 깐다 그러면 10만 장 이상이면 뭐 메가팹이라고도 부르고 기가팹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이거를 어떤 공정으로 투자를 하느냐, EUB를 만약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뭐 10조가 훨씬 넘는다고 봐야죠. 10만 장짜리 10만 장이면 뭐 15조 이상 된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사실 그 정도입니다. 뭐 그 어떤 노광 장비와 등착 장비를 쓰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과거보다는 많이 늘었죠. 그래서 TSMC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 애리조나 공장은 원래 20K 얘기했어요. 20K 그러니까 2만 장 짓는다고. 그 월입니까? 월? 월 기준으로 2만 기준으로? 장 하고 실제로 건물 짓고 하는 거 해서 걔들이 뭐 금액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그래도 5조 가까운 얘기를 했습니다. 20K의 5조. 그러니까 이거는 EUB를 적용하는 공장이라는 걸 언뜻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10만 장이면 뭐 어마무시. 그러니까 라인에 따라서 뭐 한 그게 뭐 만 장짜리가 될 수도 있고 몇만 장짜리가 될 수도 있고 더 크게 될 수 있는데 하여튼 뭐 10만 장이면 그 현재 하는 데서는 공장이 굉장히 큰 거고 그럼 몇천 장짜리도 나올 수도 있겠네. 몇천 장짜리 팹도 짓는 데도 좀 있고요. 8인치는 그렇게 하겠네. 8인치는 그렇게 많이 하고 또 8인치도 뭐 어쨌든 8인치는 그래도 조금은 설비 투자의 부담 좀 적은 편인데 그래서 TSMC가 자기들이 지칭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기가팹. 기가팹은 10만 장 이상. 근데 애리조나 팹은 기가팹이라고 지칭을 안 했거든요. 언론에서만 계속 공장 5개 짓는다고 얘기하지 공식적으로 한 번도 애리조나에 5개 짓는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기가팹이라고 하면 10만 장을 딱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애리조나 팹을 TSMC가 공식적으로 기가팹이라고 부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8인치 팹도 지금 증설은 많이 하지만 또 재밌는 거에 8인치 장비들 좀 남아 있는 팹들이 좀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본에 무슨 팹이 있냐고 하지만 눈에 사서 말고도 작은 회사들 많습니다. 그래서 파나소닉도 팹이 있고 후지스 같은 경우에도 팹이 있고 그래서 8인치 장비 남아 있는 팹들도 좀 일본에 있긴 하니까 최근에 중국에서 그 팹 좀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장비만 뜯어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님 모시고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우리 노근창 센터장님과 함께 반도체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분위기를 바꿔서 기술 변화에 대한 이야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좀 죄송해요. 원래 이렇게 원고 다 이렇게 질의 다 드려야 되는데 워낙 척척박사시라서 그냥 편하게 오시죠 하는데 역시나 뭐 너무 척척박사라서. 아닙니다. 저도 오늘 너무 감사해요. 어려운 질문이 많네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아직 당분간은 쉽지 않겠습니다만 이야기 뜬 게 게이트 홀 오라운드 적용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3나노, 2나노 공정에서 그거 하겠다고 하고 최근에 보니까 IBM에서 그런 기술 로드맵 일부 조금 보여준 것 같고요. 근데 분위기 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 그다음에 도대체 뭐 2나노 공정, EUV 공정을 누가 과연 할까? 물론 지금 5나노 저기 애플이 하기까지는 했지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안 되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했어. 근데 이거 알겠는데 손님 없으면 어떡하지? 메모리 쪽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했고 거기에 이제 옆에 끼어 있는 인텔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제 삼성의 새로운 그 기술 로드맵 중에서 기존의 메모리 말고 다른 사업 부분, 삼성의 파운드리 신규 사업 거기에 대한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사실은 뭐 초기에 게이트 오라운드 할 때
이제 EDA 같은 경우 Electronic Design Automation이라고 네. 해서 시놉시스랑도 최근에 네. 뭐 제휴를 맺는 것도 아마 언론화가 좀 된 것 같고요. 뭐 내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초기 제품은 뭐 당연히 캡티브 고객부터 할 것 같아요. 네. 삼성 LSI의 뭐 AP부터 엑시노스 예, 아마 그 가능성이 좀 클 것 같고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는 뭐 구글 픽셀 폰에 들어가는 네. 뭐 텐서 네.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삼성이 한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그거랑은 네. 좀 공정은 그거보다는 훨씬 높은 공정이고 네. 더 어드밴스된 공정은 아닌데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 지금 2나노 공정 쓸 사람 누가 있냐고. 내가 보니까 애플 빼고 예. 예를 들어 퀄컴 빼고 예. 엔비디아 빼면 없을 것 같은데. 이건 너무 과잉 설비 아닌가? 근데 어차피 지금 이제 우리가 GAA가 양산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얘기를 하면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소름 잡는 얘기인데요. 소설 쓰는 얘기. 결국 이제 벤치마크 테스트를 했을 때 전력 소모가 정말 30% 줄고 칩 성능이 한 4, 50% 개선되고 네. 사실 유저 입장에서야 뭐 저전력에 고성능에 그다음에 칩 사이즈 작으면 당연히 요구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비용을 올려서 이제 자기들이 고객한테 훨씬 더 만족도를 줄 수 있는지는 그 다음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삼성이 일단은 그거부터 먼저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TSMC도 2나노부터는 이제 게이트 오브 오라운드 공정을 적용한다고 했고, 내년에 이제 양산 들어가는 거는 어쨌든 지금의 똑같은 3D 핀펫 구조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삼성이 지금 보여줄 거는 저전력의 고성능인데, 네. 이제 또 TSMC는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면 16나노 핀펫의 TSMC랑 14나노의 핀펫의 삼성이 결국은 이제 AP를 TSMC가 애플 거를 뺏어왔죠. 그렇지. 결국은 이제 3D 패키징 이런 필드라는 패키징이 좋았던 그러니까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인포 팬아웃 기술이 좋아서 훨씬 효율성을 높인 건데 결국 이제 삼성이 이제 내년에 이제 이 제품을 내놓고 그리고 요즘 삼성도 3D 패키징 관련해서 네. 상당히 많은 뭐 내부 개발이든 네. 아니면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게 되면 저는 이제 이건 어쨌든 디렉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성능의 저전력의 작은 사이즈 이거는 뭐 당연히 가능하면 뭐 당연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 쪽도 그게 네. 해당이 되겠지만 뭐 초기에는 주로 AP. 아니면 우리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전력 자동차 AP도 이제 곧 만들어지긴 예, 할 테니까. 예,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뭐 우리 삼성 14나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FSD 칩을 만들고는 있지만 어느 시점에는 5나노 이상. 왜냐면 자동차는 전력 소모가 너무 중요해요. 주행 거리랑도 연동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네. 빨리 전기차니까. 처리를 해야지 이 자율주행 할 때 사고 같은 게 안 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랑 이런 무빙 디바이스에는 저는 고성능의 저전력의 칩 사이즈 작은 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봐요. 다만 이제 서버단을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을 쪽을 보면 아직은 뭐 좀 고민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인텔 제품도 이제 10나노고요. 이제 아직도 안, 뭐 이제 네. 아이스레이크 나온 거고. 그 다음에 7나노는 언제 나올지 모르겠고. AMD는 이제 7나노 제품이지만 이제 내년에 나오는 제노아 제품부터 5나노가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전기 기능은 어차피 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력을 많이 쓰긴 하지만 HPC가 그렇다고 해도 저전력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모바일 폰 외에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 극단적 미세 공정의 전공정을 쓸 이유가 있느냐인데 지금 애플이 사실은 유지부동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엑시노스 하나 잡고 가기에는 너무 빠른 많은 물론 이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게 너무 멋있죠. 좋은데. 네. 그렇죠. 어떤 질문인지 제가 정확하게 왜냐하면 꿈은 좋고 말은 그럴듯한데 네. 실속이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나오고 어떻게 보면 ROI가 있을까? 네, 네, 네. 투자 대비 캐펙스 대비 그만한 리턴이 나오느냐에 대한 고민은 아마 삼성도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TSMC가 최근에 이제 뭐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때문에 조금 말은 계속 바뀌긴 하지만 뭐 유럽에도 투자하겠다, 일본에도 투자하겠다, 난징 공장은 20K거든요. 네. 그 40K 증설하겠다. 막상 TSMC가 투자 발표하는 거를 보면 딱 하나예요. 세계에서 내가 기술이 다 좋으니까 이혼하지 말고 나한테 다 달라. 내가 다 해주겠다는 그런 환경 하에서 삼성이 같이 캐파 증설을 한다? 그거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삼성한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되게 잘못된 의사결정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삼성은 이제 더 쟤들보다 좋은 공정에 집중해야겠다. 그 전략은 저는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그 전략대로 제품이 나왔을 때 그 제품이
과연 고객을 데리고 올 만한 수준인지. 이제 이건 있겠죠. TSMC는 영업이익률이 40% 가까이 나오는 회사고 삼성전자는 한 10% 나오는 회사인데 파운드리 쪽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메모리는 월등히 높습니다. 삼성이. 예. 네. 제가 이제 삼성이 LSI라는 설계 비즈니스가 있고 네.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합쳐져 가지고 약간 네. IDM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지. 예. 네. 내부 매출이 한 50% 되고 네. 좀 복잡한 어카운팅은 그래서 내부 네. 조정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는 그래서 아마 지금의 LSI랑 파운드리 이 두 개 합쳐서 영업이익률이 10% 뭐 조금 나옵니다. 좋을 때는. 네, 남의 거 만들어주면 됩니다. 예, 네, 네. 근데 이제 파운드리가 예를 들어서 TSMC는 40% 뭐를 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죠. 네. 원래 TSMC가 35% 나왔어요. 영업이익률이. 네. 그러다가 이제 매출이 팍 늘면서 작년에 이제 41%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 1분기, 2분기는 뭐 30% 후반 나오고 있고 3분기는 이제 뭐 그거보다 네. 조금 높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얘 얘기를 들은가면 타겟 마진이 다르다는 거죠. 삼성은 어렵게 성능 좋은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별로 비싸지 않게 부르면 돼요. 우린 장사만 하는 게 장사만 해도 오케이야. 마진까지는 필요 없어. 마진 뭐 한 10% 20% 나와도 되죠. 근데 TSMC는 그러면 그 가격 맞춰줘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가격을 낮추면 판이 좀 흐트러질 수는 있겠지만 시장이 근데 뭐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렇죠. 아주 좋은 우리 핵심 LSI 칩을 좀 원활하게. 오히려 잘 모르는 문외한 입장에서 보면 아 그렇게 전공정에 투자할 게 아니고 그렇게 비싼 전공정에 투자할 게 아니고 후공정 기술을 어떤 식으로든지 좀 올려야 되는데 그게 접근이 잘 안 되나 보죠 그게? 후공정이 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테스터 장비랑은 또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쉽게 생각해서 테스터 그냥, 뭐 이런 되게 뭐 프로브 카드 이런 거랑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야 이 반도체는 전공정이야 후공정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배우면서 접근을 네.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 판세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후공정도 정말 핵심이 되는 패키징은 왜냐하면 아무리 칩이 좋아도 옷을 잘 입혀야지 디바이스에 장착할 수 있거든요. 그쵸. 디바이스에 장착했는데 얘가 한마디로 그 어긴하면 전력 먹는 하마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제작시켜주는 게 패키징 공정이고 네. 패키징이 잘하는 회사 우리가 안한 반도체는 회사를 잘 봐야 돼요. 안한 반도체가 패키징 사업부만 분리해가지고 네. 이제 나스닥에 상장돼 있죠. 엠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나머지는 DB에다가 넘겨버리고 그렇지 DB지 그걸 DB가 갖고 예. 한 거죠. 그다음에 네. 우리 현대전자도 패키징 사업부가 나온 게 우리 보면 칩팩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칩팩이 인천에 있습니다. 공장이. 마진 좋습니다. 거기가. 그 회사를 싱가포르에 스테츠가 인수를 했죠. 스테츠팩이 되는 거고 한국의 대표적인 패키지 회사가 두 개나 있어요. 엠코랑 스테츠팩. 근데 스테츠팩은 또 뭐 중국의 장전이라고 해서 양쯔강 쪽에 있는 네. 하여튼 장전전자 JCET가 인수를 하긴 했죠. 근데 뭐 그건 모회사인 거고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 주가 퍼포먼스 좋은 회사 중에 앵포도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 상장돼 있고 그다음에 뭐 대만의 네. AC 테크놀로지 홀딩 네. 그다음에 대만의 파워텍 이런 회사들은 뭐 상당히 좋습니다. 상황이. 그리고 뭐 우리가 아니 사실 글쎄요 칩메이커 그러니까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저전력에 고성능이면 되지. 그게 몇 나노고. 네. 그렇지. 상관없지. 상관없지. 같은 16나노인데, 네. 16나노, 14나노인데, 16나노가 전력 선모 좋고, 칩 성능이 좋게 네. 나오면 이거 쓰죠. 그럼요. 사이즈는 작고, 붙일 수만 있으면 오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패키징이 부가가치가 되게 높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는 후공정 하면, 어이, 돈이 돼? 근데 진짜 잘하는 애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해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후공정 장비 회사라든가 그 공정 장비에 있는 회사들이 사실 단순 기계 정말 죄송하지만 그 회사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사실은 약간 단순 기계 단순 자동화 기계들 자꾸 만들다 보니까 네. 우리가 후공정을 조금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네요. 옷을 네. 안 입으면 돌아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뭐 디바이스에 장착 못하는 칩은 무용지물인 거예요. 네, 네. 그게 지금 상당히 중요해졌고 그리고 그런 패키징 기술들 뭐 정말 많이 중요하죠. TSMC가 늘 강조하는 게 자기들 패키징이 3D 패키징 여기에 있어서는 뭐 세계 최고라고 네. 자기들이 하고 있고 인텔도 그래서 그런 기술들 많이 나왔죠. 2.5D 네. 기술들 뭐 제품들 많이 나왔고 그래서 제가 도쿄 일렉트론을 이제 코로나 전에는 많이 갔는데 딱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영업이익률 30% 이하는 관심이 없다. 전공정 장비 회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사실 뭐
어드벤처드 후공정은 당연히 그 정도를 뭐 지향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는 뭐 일반 후공정 장비 회사 뭐 영업이익률 10%랑은 좀 네. 우리가 아는 예. 우리가 아는 후공정과 국내 네, 국내 예. 업체와 예. 국제적인 회사와는 예. 좀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반도체가 사실 좀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반도체 웨이퍼에다 그림을 그리는 공정은 전공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온갖 온통 정말 그 하이테크놀로지가 거기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챔버들 여러 개 달고 거기서 작업하는 게 이제 전공정이고 요거를 갖고 와서 썰어가지고 네. 그거를 깔끔하게 이 디바이스에 장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싸매서 해주는 게 이제 후공정인데 그 핵심이 이제 패키지이다 라는 건데 TSMC가 거기서 아주 발군하면서 네, 그 애플을 주고객사로 잡으면서 이렇게 컸죠. 사실은 자기가 다 그 물량을 못하니까 또 같이 키운 대만 회사가 아까 ASE, 파워텍 그런 회사들이 있는 거고 아 그렇구나. 그다음에 한국에서 두 개의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엠코고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우리 이제 치팩이라는 네. 회사가 있는데 네. 거기는 이제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시아에 다 그 허브가 다 있어요. 인천에 많습니다. 그렇군요. 인천에 처음 들어봐요. 엠코랑 우리 스태치팩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중국에도 공장이 있고 미국에는 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시아에 있어요.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네. 중국, 인천 그리고 일본. 네. 이게 전 세계 패키징 회사가 선두권 패키징 회사 네. 다 모여 있는 로케이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텔 앞서 일본에서 인텔 얘기했습니다만 인텔이 굳이 왜 하겠다고 나섰는지 제가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아시아권 하고는 기본적으로 이 3교대가 안 되는 친구들이잖아요, 미국 애들. 예, 그래서 인텔도 패키징 라인은 말레이시아에 많죠. 아하. 예, 그리고 뭐 하여튼 그쪽 아시아에 많이 있습니다. 네네. 페낭 이런 쪽에 많이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네. 아 지난번에 그 저기 아메리칸 팩토리 보면서 이거 3교대 얘네 애들이 아닌데. 예. 우리 같이 우리는 그래도 1인당 GDP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3교대 하자 그러면 오케이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인텔이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뭐 인수를 한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글로벌 파운드리가 드레스덴 독일에 있던 펩이 제일 크고요. 네. 그다음에 뉴욕주에 이제 공장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2인치 펩이 한 제가 알기로는 4개인가 어허. 8인치가 3개인가 그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싱가포르에 아까 말했던 차터드 인수했고 그래서 만약에 인텔이 뭐 유럽에다가 또 파운드리 공장 짓는다고 지금 뭐 얘기도 일부 있고 물론 TSMC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하여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글쎄요. 뭐 원래 글로벌 파운드리 뭐 자기들 어쨌든 12나노까지만 되고 10나노 이하 안 돼서 과거에도 매물로 나왔는데 그때는 아무도 관심 그렇지. 없다가 아, 솔직히 과거에 DB하이텍도 매물로 나왔어요. 솔직히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많이 네. 사라졌지.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봤을 때는 뭐 하여튼 네. 뭐 좀 내부적으로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렇죠. 설비 투자를 안 하면 모르는데 대만의 파운드리 회사들 설비 투자를 너무 많이 해요 지금은. 아. 네, 그 상태에서 과연 이제 이견이 생기겠죠.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의 이견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들의 협합 중하는 것도 볼 거고 인텔도 어쨌든 TSMC랑 계유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안 나올 뿐이지 제가 진짜로? 아까 말했던 칩셋 중에서 과거에 사우스 브릿지 칩셋이라고 불렀던 PCH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 컨트롤 허브라는 제품들은 뭐 이미 뭐 몇몇 회사가 하고 있어요. 사실은 삼성이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미 저기 텍사스 쪽에서 뭐 근데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뭐 어떤 얘기를 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 소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칩셋은 이미 좀 하고 있고요. 그 인텔이 또 예장형 GPU는 또 최초로 이번에 또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걔들이 뭐 그런 제품들은 뭐 자기들이 안 하고 어제 GPU를 많이 하는 AMD 같은 경우도 인텔이 뭐 100% 다 뭐 마운드리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네. 것도 맡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텔도 이미 그런 방향 자기들도 마운드리 한다고도 하지만 유연해진 것 같긴 해요. 과거보다는 네. 왜냐하면 인텔은 그 자존심이 마이크로소프트랑 인텔은 윈테레스 윈도우와 인텔이 합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거의 뭐 다 먹었었던 예, 네. 그 자존심에서 아직 못 벗어났는데 이제 조금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완전히 정신 차려가지고 지금 뭐 게임 해야 되겠다고 게이밍도 그렇고 완전히 한골 탈퇴를 했는데 네. 인텔은 좀 늦은 측면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님과 아주 정말 깊이 있고 다른 데서 듣기 어려운 이런 멋진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사실은 우리 노근창 센터장님
은 방송으로 보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직접 만나서 정말 감탄과 경탄을 지금 금치 못하고 있어요. 아 진짜 찐 중에 찐이구나. 아닙니다. 이런 느낌 너무 많이 들고 너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자 다시 그 삼성전자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